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권PD입니다. 전문가 or 인간 지표.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인데요. 한 주간 핫했던 종목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면 그 종목이 다음 주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여 근거와 방향성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완료입니다. 댓글 추첨을 통해서 강흥보 센터장님 스팟 3일에 전용 카톡방 3일 이용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종목인 삼성전자 투표 결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집계하였으며 2만 분 투표해주셨고 양봉 39%, 음봉 61%로 음봉이 우세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봉은 화요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반등하며 양봉의 형태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중한 분석 댓글 추첨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김숙님, 두 번째 당첨자는 캐롯님,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는 슈퍼마리오님입니다. 이 세 분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회신 주시면 확인 후 상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시가총액 44조, 시총순위 코스피 9위인 대기업입니다. 현대차의 주봉 차트입니다. 최고가 28만 9천원 이후 18만 9천원까지 계속 하락 후 지금은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는 화요일 큰 하락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하락세였던 월요일, 화요일은 매도를 하였고 상승세였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만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 뉴스 제목들입니다. 터키, 브라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CSR 차 부분에서 6년 연속 1위 등의 긍정적인 뉴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리포트입니다.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전동화 전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 28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웅 애널리스트는 단기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레이팅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31만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의 대략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석하셔서 댓글에 근거와 방향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방, 하방, 양봉, 음봉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